있을까? 소 내장을 곱창으로 분리하는 작업이에요. 네, 이게 한 마리예요. 이게 곱창이 엄청 싱싱한 거예요. 제일 좋은 거예요. 지금 딱 보기에도 곱창이 좋아요. 이건 먹으면 곱이 꽉 차 있어가지고. 물을 세게 틀면 고기 사라지기 때문에 고기 살살 싸야 돼요. 세게 만지면 기름이 찢어지고 그래서 살살 만져줘야 돼요. 마장동 시장 있는 사람들 대부분 여기 그 소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얼음에다 놔야지 곱이 금방 살아나고요. 곱이 꽉 차라고 이렇게 찬물에다 넣는 거예요. 넣고 어떤 주세요. 예, 이거는 아까 보셨듯이 그 도축장에서 그 한번 작업해서 가져온 걸 지금 작업하려고 꺼내는 중입니다. 지금은 요거 이제 그 구멍 난 곳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. 그리고 저희는 그 물을 빼지 않고 이렇게 짜주고 있습니다. 그럼 요 뿌연 위에 같은 게 나오죠? 이렇게 네, 요거를 빼주셔야 돼요. 다른 분들은 이걸 갖다가 곱이라고 하시는데 이건 곱이 아닙니다. 위 얘기예요.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줍니다. 안 나올 때까지. 비계가 많아서 요 비계를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
이렇게 놔두고 물기를 뗀 다음에 고추를 같이 넣겠습니다. 물 넣고 갈겠습니다. 이건 됐고요. 우리는 이게 1인분입니다. 그래서 뭐 시골 인심도 있고 이게 저희가 정량이 230g인데 지금 어떨 때는 300g 나가는 경우도 있고 320g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안 들어, 얘기 안 해준다. 밥은 빠진 거예요. 이제 쓸게요. 아, 잠깐만. 거기서 냉장고에서 얼음 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거다 이제 보관을 해놔야 이게 2인분, 3인분 물이 이제 뜨거워지면
곱창 삼인분 나왔습니다.